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며 오늘 20일 화요일부터 22일 사이 기온이 약 8도 정도 크게 떨어지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갔지만 파도는 남았습니다. 말도 많았던 가을 태풍 제14호 난마돌은 오늘 20일 오전 9시쯤 일본 센다이 북동쪽 약 230km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으며 동해상, 남해 동부 해상, 제주 남쪽 먼바다는 내일 21일까지 물결이 2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0일 오전 9시에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북서태평양 필리핀 동쪽 먼 해상에 16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입니다. 속도는 올모스트 STNR 이 뜻은 거의 속도가 정체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4W 열대요란이 보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94호 열대요란에 대하여 노란색 마커를 붙여놓으면서 공식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노란색 마크는 24시간 이내에 태풍 발달 가능성이 낮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주황색 서클로 바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중간 즉 40에서 60% 정도 되는 상황이며 그 다음 단계인 마커가 빨간색 하위 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열대폭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60%를 넘어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5호 태풍 탈라스로 발달할지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곧 10월달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달할 수 있는 15호 태풍 탈라스, 16호 태풍 노루에 대한 염려가 큰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11호 태풍 힌남노와 14호 태풍 난마돌 같은 대형 태풍들은 해수 온도가 높아서 발생한 후에 한반도까지 대형 태풍의 힘을 가지고 계속하여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태풍들이 지나고 나서도 또 다른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